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식조리 기능사. 오늘은 치즈 오믈렛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오믈렛은 시험 시간 20분으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재료들을 가지고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즈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0.5cm 두께로 썰면 되는데요. 치즈를 한쪽에 면을 이렇게 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 바닥에 비닐을 떼지 마시고 0.5cm 두께로 썹니다. 네. 그렇게 썰어진 치즈를 비닐에 이렇게 잠깐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띄어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잘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걀은 3개를 깨서 잘 풀어서 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빼내시고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네, 빈 그릇을 하나 준비하셔서 바닥에 놓으시고 체에 달걀 노른자를 부어서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걀 3개를 풀어놓은 물인데요. 이 달걀 물에다가 재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요. 불을 중약불 정도로 켜놓겠습니다. 너무 세면 버터하고 기름이 들어갈 때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나중에 계란이 바로 타버리니까 중약불로 해서 프라이팬이 좀 따뜻해지면 여기에 달걀을 붓고요. 달걀을 붓고 스크램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봤을 때 밑에 계란물이 바로 덮여지지 않을 정도로 익으시면 스크램블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불에서 내리셔서 바닥에다가 한번 쳐주게 되면 구멍자국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구멍자국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치즈를 가운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프라이팬 앞으로 조금 기울이셔서 3분의 2 정도를 접습니다. 접는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힐 수 있게 하고 끝에는 타원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말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 끝에도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말아주고 네, 이렇게 끝의 모양을 좀 이쁘게 잡아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달걀이 후라이팬에 붙어도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하게 틀어놓고 너무 익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하고 후라이팬에 그 열이 있어서 달걀이 이렇게 밀리면 앞으로 달걀 젓가락을 두 개를 이용해서 밑으로 살짝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미시면 후라이팬의 기울기만큼 앞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서 이렇게 당겨서 접어주시면 네,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쁘게 말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끝에를 완벽하게 접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잡아 주시면서 이쪽도 이렇게 끝에를 밀면서 끝에 작업. 네,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오믈렛이, 치즈 오믈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치즈 오믈렛을 이제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좀 해보자면, 요구사항에 있는 것처럼 달걀 3개를 이용해서 오믈렛을 만드는데 양쪽 끝이 뾰족하게 타원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음에 오믈렛을 잘랐을 때 오믈렛 안에 달걀이 덜 익어서 흐르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을 한번 잘라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즈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치즈가 안에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양식 조리 기능사 치즈 오믈렛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